안녕하세요, 상기쌤입니다. 오늘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Q&A를 진행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질문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우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려면 일단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도 분야가 되게 많아요.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분장한 드라마 분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청담동 샵 소속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많은데 저는 일단 청담동에서 쭉 일을 해왔고 샵 소속으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었기 때문에 청담동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 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려면 샵을 들어가야겠죠? 청담동에도 샵이 정말 많아요. 메이크업을 찾아보면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샵들이 있잖아요. 그런 샵들을 정리를 해서 이력서를 넣습니다. 이력서 넣는 방법은 이제 샵에 전화해서 TO가 났는지 먼저 물어보신 다음에 TO가 난다고 하시면 이력서를 넣어서 지원을 하게 되죠. 큰 틀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스텝 생활을 거치셔야 되는데 스텝 생활이 단계가 있어요. 헬퍼, 어시, 주니어 화이트, 주니어 블랙, 인턴, 인스 이렇게 여섯 단계의 시험을 보는데 이 승급 시험을 합격해야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보통 스텝 생활이 한 5년에서 5년 반 정도 기본적으로 걸린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승급 시험을 합격해서 디자이너가 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운이 좋은 케이스는 인턴이나 인스 단계에서 보통 경력 한 4년 정도 돼서 이제 샵을 그만두고 이제 다 조금 더 작은 샵의 디자이너로 바로 시험을 봐서 그 작은 샵에 디자이너로 바로 가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좋은 케이스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단계별로 다 거쳐서 모든 승급시험을 합격한 후에 디자이너가 되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스텝 생활을 오래 한 만큼 경력도 많이 쌓이고 다른 선생님들의 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디자이너 승급시험을 전부 다 거쳐서 디자이너가 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샵 지원 방법, 아까 말했다시피 샵 지원 방법은 일단 샵을 검색하면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샵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TO가 났냐, TO가 났다고 하면 이메일로 이력서를 넣으시면 되죠. 그다음에 샵 면접 볼 때 꿀팁은 저도 요즘 면접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저희 샵에 지금 TO가 났기 때문에 메이크업 스태프들을 뽑고 있는데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인상. 첫인상도 굉장히 중요하고 직장,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왔느냐, 그리고 이력서에 자기소개서가 있느냐. 가끔씩 이력서를 들고 왔는데 자기소개서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은근히.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면접 볼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소개는 기본 아닌가요? 근데 가끔 또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력서를 가지고 올 때 파일에다가 딱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딱 주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면접 볼 자세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면접 시간을 잘 지키느냐. 면접 시간이 1시다 그러면 보통 친구들은 1시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또 간혹 가다가 한 12시 55분에 샵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 면접 보는 친구가 죄송한데 교통 상황이 안 좋아서 1시 5분이나 10분에 도착할 것 같아요 라고 멘트를 하죠. 그럼 저희는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면접 보러 안 오셔도 된다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시라고. 냉정하죠 되게. 근데 그런 친구들은 시간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은 면접 볼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일을 하다 보면 저희는 샵 스케줄이 새벽 출근도 많은데 지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부터 면접 볼 때 늦는 친구들은. 아, 그리고 샵에 이력서를 넣을 때 그 미용 면허증이 있거나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소지하고 계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 때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민간 자격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가로 바뀌었는데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민간 자격증이지만 메이크업 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미용 면허증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소지 안 하고 계시면 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샵 면접 볼 때 마이너스가 되는 점. 일단 이력서를 저희가 쭉 봐요. 근데 이력서를 보다 보면 한 샵에서 오래 일한 친구를 저희는 선호를 하죠.
근데 한 샵에서 뭐 6개월 일하다 그만두고 한 달 일하다 그만두고 뭐 일주일 일하다 그만두고 이런 친구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뽑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력서에 뭐 한 달 정도 경력, 6개월 미만의 경력을 적는다는 것은 그 친구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짧은 경력은 이력서에 안 적는 게 좋습니다. 한 샵에서 오래 일한 친구와 한 샵에서 짧게 다른 샵을 옮겨서 또 짧게 일하는 친구들을 성향을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한 샵에서 오래 일한 친구가 센스도 있고 더 열심히 하고 배우는 자세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일한 친구들은 웬만해서 저희 뽑지를 않죠. 그리고 스태프들이 하는 일은 스태프들이 고객님들 오면 베이스까지 진행을 해주거든요. 고객님들 기초 바르고 베이스까지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디자인을 하는 일은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베이스된 얼굴에 전체적으로 포인트 메이크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디자이너들이 메이크업을 좀 빨리 할 수 있게 옆에서 스태프들이 브러쉬 서브를 봐준다든지 옆에서 같이 선생님들을 케어를 해주는 거죠. 그게 스태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스태프들이랑 손발이 맞으면 메이크업도 훨씬 더 빨리 끝나고 작업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품은 전부 구매하나요? 보통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는 제 돈 주고 다 산 제품들이고 나머지 10%들은 이제 신제품 나올 때 협찬으로 받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 외에는 제가 이쁘고 마음에 드는 이제 신제품이 나올 때는 저희가 따로 가서 구매를 하죠. 은근히 돈 많이 들어가요. 한번 쇼핑하러 가면 기본 30에서 50 정도 깨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 메이크업 자리가 수납 공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품이 놔둘데가 많이 없거든요. 저는 제품 욕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품을 좀 자주 사는 편인데 놔둘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품을 쌓아두면 뭐가 있는지 가끔씩 까먹을 때가 있어요. 슬럼프 극복하는 거? 저는 스텝 때 슬럼프는 딱히 안 왔었고 이모님 짐 들어주는 제일 힘들었어요. 드레스 가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모님들 오시면 드레스 가방 메고 오시거든요. 그 짐 들어주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혼내면 적당히 무시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연봉? 연봉은 정말 개인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지금은 기본급 다 챙겨주고 있고요. 근무 시간도 요즘에는 법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근무 시간도 하루에 9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일주일에 두 번 휴무를 하고 스태프들은 요즘에는 그래도 100만 원 중반은 받는 것 같아요. 저 때는 60만 원 받고 그랬나 때는 말이야 60만 원 받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새벽 출근에다가 밤 진짜 이틀 내내 쉬어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도 못 쉴 때도 많았거든요. 휴무가 안정해져 있으니까 뭐 친구들이랑 약속도 못 잡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버텼냐 몰라. 지금은 디자이너들 일주일에 두 번 휴무가 있긴 한데 저는 딱히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휴무 날에도 다 스케줄 있으면 샵에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휴무가 있지만 풀로 못 쉰다는 거. 근데 이건 다 개인마다 틀려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연봉은 디자이너마다 아까 말했다시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잘 버시는 분들은 먹다니로 보시고 그러니까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적인 부분도 많이 틀리고 다 천차만별이에요. 아, 저 스텝 때는 메이크업 전공한 친구들이 저는 샵에서 일을 했고 제 친구는 이제 백화점 브랜드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그 친구가 엄청 부러웠었거든요. 저는 60만원 벌고 일하는데 그 친구는 200원씩 받으면서 한 달에 100만원씩 저금을 하고 저는 저축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되게 부러웠었고 지금 생각하면 저는 브랜드 쪽보다는 이제 샵 쪽에서 일한 거를 후회하지는 않아요. 이게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저보고 독하대요. 그리고 보통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서울 분들이 없어요. 다 지방분이에요 진짜로. 근데 지방분들이 진짜 잘 버텨요. 그리고 일하다 보면 슬럼프도 오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버티세요 여러분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려면 힘들어도 버텨야 됩니다. 버티셔서 꼭 멋진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Q&A를 진행해봤는데 더 궁금한 점 있거나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뭐 다이렉트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